Nice Game TV.안녕하십니까. 본격 공서체 LOL 심층 분석 프로그램 신의 한 수입니다. 우선 오프닝부터 사과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퀄리티는 좋으니까요. 네.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병맛인데 퀄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최초 기획했던 게 이제 지난 겨울 때라 가지고 네. 그때 기준으로 이제 찍어놨던 영상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때 면도를 안 한 것 같은데, 3시간 지났나 봐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저 때는 감기가 자유인일 때. 네, 그렇죠. 수염이 자라던 말던. 네. 지금 묶여있네요. 그렇습니다. 진격의 수염이라고. 아, 누가 그래요? 막, 제가 그랬잖아요.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꼬우시면 일찍 태어나시든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깐 일주일간 비시즌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짧게는 비시즌 기간인데 여러분 도대체 이 프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셨겠지만 뭐 뻔하죠. 네. 오프예선 경기들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이스게임TV가 온게임닉과 같이 방송을 했던 LOL 서머서킷 네. 서킷 챌린지 체킷 썰린지 네 체킷 썰린지 아니고요. 서킷 챌린지 네. 네. 경기 중에서 좀 일방적인 경기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볼 내용이 있고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경기를 골라봤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픽뱀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썸머 서킷 오프에선 GOL 팀 대 MIG의 경기 첫 번째 경기 팬픽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블루 사이드가 GOL 팀이고요. 네. 퍼플 사이드가 MIG입니다. 자르반탈론 케이틀린 그리고 앨리스 이블린 제이스를 보내준 모습이죠.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팀이 무슨 조합을 준비해 올 거야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좀 맞기 까다로운 거 위주로 밴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오랜만에 특패가 열렸던 그 경기였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패를 가져가고 재밌었던 점은 이제 라이저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빨리 가져가는 픽을 구사를 그 골 쪽에서 했다라는 부분이겠고 반면에 보라틴 같은 경우가 이제 원딜을 마지막에 뽑을 때 지금 상대 조합 자체가 개별 CC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뭔가 원딜이 지속적으로 딜을 안정적으로 넣는 거 그러니까 라이즈가 있고 특패가 있을 때 사실은 베인이 힘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미스포츠 같은 장판형 원딜을 넣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네. 역시나 MIG 쪽에서 이제 미포픽을 마무리를 하면서 네. 이런 구도가 됐었고 뭐 저는 중계를 했었으니까 강승현에서 봤을 때는 픽뱀만 놓고 봤을 때는 양쪽이 어떤지 제가 봤을 때 일단 양쪽에 상성 제쳐주고 진짜 의아한 게 제가 경기를 못 봤거든요. 그때 스케줄 때문에 네. 굉장히 의아한 건 탈론밴이 왜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격밴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원석 선수가 탈론 장인. 네. MIG 원석 네. 선수가 탈론 장인이다 보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밴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네. 뭐 픽을 제쳐놓고 상성만 보자면은 이제 초반부터 스노우분 굴리기 좋은 조합이 특패가 있었고 네. 라이즈가 타키한 상대가 요즘에 좀 평가가 좋아요. 그 초반 그 여신의 눈물 타이밍하고 6레벨 구간만 좀 잘만 넘어가면은 라이즈가 딜 교환에 굉장히 우위를 점하거든요. 자기가 스킬 쿨 다 집어넣고 빼면은 캐나이 좀 할 게 없어요. 멍때리게 돼요. 네네. 그런 점 때문에 라이즈가 좋고 특패 뭐 말할 필요 없죠. 카지스 11레벨까지 라인 조독과 거의 없고 그걸 기반으로 특패가 초반부터 이득 충분히 굴려나갈 수 있는 조합이고 이지르가 소나는 예전부터 정말 예전부터 라인전 강캐 6레벨 후로도 강하고 6레벨 전에도 포킹으로 충분히 라인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점이 있는 조합이고요. 반대로 퍼플팀은 좀 카직스의 성장이 필요하고 그 성장을 리신이 좀 커버해주면서 카직스의 시간을 벌어주고 케넨은 원래 혼자 버티는 거 잘하고 바텀 라인은 이제 미스포춘과 쓰레쉬 공격적이든 수비적이든 라인전이 진짜 강한 라인을 두면서 안정감을 높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아직은 잘 모르는데 픽만 놓고 본다면은 블루팀이 초반부터 후반까지 이제 초반에는 투패의 로밍으로 풀어갈 수 있고 후반에 세주환이 CC전기를 통한 충분히 한타를 풀어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경기 전에도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냈던 게 보라틴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본격 한타를 갔을 때는 그 약점이 딱 명확하게 있는 게 확정형 CC가 굉장히 적거든요. 타겟팅 스턴은 아예 전무하고 쓰레쉬의 사용성과 논타겟팅이고요. K
케넨의 스턴 같은 경우도 조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이 뭔가 먼저 CC를 퍼부으면서 하나씩 끌어내는 플레이를 했을 때 그걸 막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CC 연계가 착착착 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은 블루가 한타를 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 그 전에 CC보다도 어떤 순간적인 화력이나 템격차가 더 의미가 있을 타이밍에는 분명히 MIG 위키드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드렸고, 그게 경기 내용에서 참 묻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경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경기 중에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기 시간대는 3분 20초고요. 라인 스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포츠 쓰레쉬 원딜이 보띠오가 탑 쪽으로 가 있고 보 쪽에서는 이제 캐넨이 혼자 버티는 구도가 됐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어느 한쪽으로 그 격차는 없었고요. 오히려 CS를 조금씩이라도 더 잘 챙겨 먹은 지금은 GOL 쪽이 그 글로벌 골드가 좋은 상황이었죠. 여기서 이제 카운터를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라임 선수가 그 세주아니가 커버를 올 것을 대기를 하고, 왜냐면 라인이 굉장히 잘 밀려 있었으니까요. 이거를 뻔한 움직임을 읽고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경기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올 때 이미 약간 눈치를 챈 상황이었죠. 네. 네, 경로를 와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아내고,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바로 3인 다이브를 들어갔을 때 먼저 리신이 폭풍 무력화를 통해서 라이즈한테 CC를 걸어놓고 자기가 맞다가 바로 위험한 타이밍이 되니까는 이렇게 방어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요. 두 번째를 그 전에 사형 선고를 맞춰놨던 이 류나 선수가 어그로를 끌면서 결국에는 세 명이 어그로를 잘 분배를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 다이브를 성공을 시켰고, 여기서 2킬을 한 데다가 타워까지 밀어내는, 초반에 사실은 거의 지기 힘들 정도의 이득을 거둬갔어요. 네. 여기까지는 플레이가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였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는데, 이렇게 타워를 빨리 밀었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즈의 순간이동이 결국에는 좀 빛을 발했었습니다. 드래곤 트라를 했는데, 이때 중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지금 제일 센 거는 뭐 킬을 먹은 리신도 아니고 쓰레쉬도 아니고 무조건 용이다. 지금은 사실 이 타이밍에는 드래곤이 보스거든요. 왜냐면 다들 레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G가 드래곤 트라를 과감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전반적인 레벨과 킬 상황에서 본인들이 훨씬 앞서 있었고, 라이즈는 이미 템도 굉장히 가난한 상태로 탑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판단 자체는 그 위험수가 약간 있긴 하지만 나쁜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문제는 유치한 이미 쓰고 들어온 상태죠. 네. 말씀드렸던 약점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이 TP를 끊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왜 못 끊어내냐면 확정 CC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TP는 이쪽으로 상대 시선 분산시키고요. 아래쪽에서는 세즈아니와 그 이즈리얼 소나가 시선을 분산시키고, 라이즈는 위쪽에서 와가지고 시선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아, 이러면 뒤에 퇴로가 없네요. 그렇죠. 텔레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네.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드래곤 때문에 체력 관리도 잘 안 된 상황에서 적 하나를 묶어놓고 그걸 끊는 플레이를 하질 못해요. CC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애매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럴 때 한 방 한 방 들어오는 트페의 골드카드와 라이즈의 룬 과목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여기서는 갑자기 또 캐넨이 등장을 해서 먼저 트위스트 페이트를 잡아내요. 네. 캐넨 같은 경우에는 이즈리얼과 이제 밑에서 싸우고 있었다가 이제 그 굉장히 늦게 합류하게 됐고, 여기서 또 요시 선수가 전멸 이후 신비한 화살로 아주 깔끔하게 미스폰츠까지 마무리했고, 지금 체력 상황을 보시면은 세주아니아 테페는 이제 마지막에 캐넨을 죽게 했지만은 세주아니아 소나 보시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한타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플레이가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CC 부족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는 거, 이때 좀 저희의 열악했던 음향 장비상의 칼로 소리도 터졌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멘트가 터졌죠. 네. 이제는 거꾸로 GOL이 이제 그 드래곤 트라를 했었고, 이유는 명확하죠. 방금 한타에서 이득을 많이 봤었다고 판단을 했었고, 캐넨 같은 경우에는 스펠이 순간이동이 없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탑에 있었으니까,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 한타에서는 세주아니가 먼저 들어오면서 맞으면서 시작을 됐었지만은, 역시나 이 하나를 끊어내는 힘, 결국은 이게 CC예요. 룬 과목과 골카의 힘. 그 결과 애매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체력 정말 낮은 챔프들이 있는데 이걸 마무리하러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런 이득을 보는 GOL의 플레이가 초반에 타워 밀리고 다이브 당하고 정말 뭐 역전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느낌이 들었던 것을
잘 극복하는 장치가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케넨이 이제 타워를 굉장히 많이 압박을 또 주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 자체가 경기에 큰 영향, 왜냐하면 밀지 못한다면 그거는 큰 영향을 주는 건 없었고요. 여기 판단도 사실은 GOL이 굉장히 잘했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넨이 라인 먹으면서 경험치 챙겨 먹고 잘 컸던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블루 카운터를 왔습니다. 네. 라이즈 특패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블루가 둘 다 날아간다는 거는 좀 안 좋은 부분인데, 여기서 특패가 선택을 합니다. 특패가 막으러 가기에 너무 좀 부족. 그렇죠. 네, 블루 카운터를 당한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동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고 보드 루닝을 가죠. 네. 저희도 관전자 시점에서 봤을 때 봇겜 가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GOL이 과감하게 이걇 버리고 그 타이밍에 정확히 봇을 노려주면서 블루를 버리되 리퍼를 또 한번 끌어내는 이득을 취했었고요. 여기가 또 환상적인 CC가 나옵니다. 타워가 이미 밀렸어요. 근데 세주안이가 벽을 넘어오면서 궁을 두 명을 히트를 시키고 크레센도까지. 네. 모든 궁극기가 정말 잘 들어갔죠? 네. 이번 경기에서 카우스 선수의 크레센도 정말 이쁨이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체력들이 진짜 다 잡아먹을 수 있을 체력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잡아먹고 요런 체력으로 다 이게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CC 부족. 그리고 유체화와 전멸 둘 다 있었기 때문에 특패가 뭐 로밍이면 로밍 한타면 한타 때 그 스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CC를 딱딱 넣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요. 지금 아까 장면을 다시 가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타워 상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타워가 그 상대가 약간 정비를 위해서 빠진 타이밍에 MIG가 잘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워 체력이 보면 거의 다 밀렸습니다. 특패는 이제 그 날아서 도착을 한 상태고, 이건 밀려서 안정적으로 밀구나 MIG가 빠지려는 타이밍이었는데, 여기서 세주안이 갔다 벽을 넘어오면서 특패가 한 번 어그로를 끌었고요. 네.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결과적으로 GOL이 여기서 또 이득을 봤었어요. 크레센도가 너무 잘 들어가서 네. 코코 선수가 쓰다 끊겼죠. 당황했죠. 네. 사실 다음 장면이었나요? 언젠가 또 대박 크레센도 나오거든요. 뭐 세주안이 소나의 연계만큼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이 경기 내내. 네. 또 프라임 선수가 여기서 또 한번 끊기고 이어진 장면입니다. 네. 그렇게 CC가 많은 카직스가 뭔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제르 미드 대치전이었고요. 전멸 사용 선거로 이지려를 먼저 물었고, 여기서 또 크레센도가 세 명한테 이렇게 예술적으로 역으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뭉치고 세주안이가 앞쪽에서 이렇게 CC를 널어줄 수 있는 구도가 됐죠. 네. 최악의 상황을 크레센도로 면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쓰레쉬로 시작되는 어떤 강제 한타가 MIG 입장에서는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뒤입니다. 네. 드래곤 한타. 여기서도 케넨을 바로 노렸던 거는, 케넨을 빨리 잡아가지고 조냐를 빼게 되면은 케넨을 잡든 못하는 케넨이 궁을 안정적으로 히트시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걸 노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1인 궁을 아끼지 않고 써줬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케넨의 체력이 많이 남았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MIG 챔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끌어낼 수 있는 구도가 나왔다는 게 좀 변수였죠. 아, 그 쓰레쉬 궁 2차 대박이었네요, 이거는. 네. 네. 이것도 최악의 상황을 면했던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카직스가 여기서 앞점프를 했는데, 문제는 보시면은 여기서 이 이지렬이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카지스가 딱 점프 튄 타이밍에 요시 선수가 뒤로 빠져줬기 때문에 이지렬이 살았고, 그 결과 골카를 맞고 카지스가 죽었습니다. 네. 여기서 카지스가 이제 땄으면은 특패까지도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싹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침착한 죽기 직전에 침착한 탈진을 걸어준 소나, 비전 이동으로 한번 거리 벌린 이지렬 선수 다 굉장히 멋진 플레이였죠. 아, 이 장면이 진짜. 네, 지금 보시면은 이니시에이팅을, 아 이거 진짜 정지해놓고 봐도 이거는 짤이 되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네. 특패가 조냐도 없는데 대놓고 운명으로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뭉쳐서 다들 도망가려는 거를 크레센도로 여기 이렇게 또 다 묶어줬습니다. 또 세 명을 묶었죠. 네. 마우스 좀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쪽 마우스가 컨트롤이 안 되네요. 멋있죠, 굉장히. 이렇게 바지락 거리는 소리가 아마 빗돌림 할 것 같은데, 네. 바지락 칼국수 드시고 싶어서. 아, 좋지 않은데요. 저희 일부는 굉장히 궁서체로 하기로 했는데요. 개구도 궁서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주 고딕체급인데, 이거 볼드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딕체에 볼드 넣었네요. 이란을 안 그래도 없는 감을 잃었네요. 네, 됐습니다. 네. 자, 그 결과
이렇게 뭉쳐서 안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네. 뭉쳐서 안타를 따서 크레센도를 한번 맞은 시점부터는 할 수 있는 거는 도망다니면서 하나씩 끊기는 것밖에 없어요. 에만시의 조합은. 여기서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잡아냈죠. 네. 확실하게. 굉장히 그 결국에 CC 그래서 시작된 세주안의 궁 3위트에서 이게 모두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전 장면에 이어서 또 바론까지 먹고 또, 그리고 취했었죠. 야, 이게 좀 사실 의아했던 장면이자 크레센도가 지금 보시면 춤을 다 추고 있어요. 오 크레센도입니다. 네. 클럽만 났어요 클럽. 네. 랜턴이 조명이고 클럽만 났어요. 역시 단상에서 춤추고 있던 미스 포춘 어떻게 네. 알게 입었죠? 가장 먼저 끊기게 됩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돌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어이없이 무너진 감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던 거냐면은 보시면은 리신이 여기서 이미 그 물렸고요. 네. 타워를 지키기 힘들 정도로 지금 푸쉬를 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스 포춘 이거 궁 써서 그냥 상대 몰아내자라는 오더였습니다. 네. 당시에 MIG 오더 자체는 궁 써서 라인 클리어하면서 적을 몰아내고 우리 어떻게든 시간을 벌자라는 오더였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은 리신 쪽을 포커싱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미포가 궁을 썼는데 궁을 너무 앞에서 썼어요 일단은. 네네. 좀 뒤쪽에서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너무 앞쪽으로 나왔었고 리신이 이쪽으로 빠지게 되니까는 자연스럽게 지금 트페나 챔프들이 다 그 미스포춘을 보게 됐거든요. 그 결과 미포가 하나 둘 세 방 쓰자마자 죽게 됐죠. 네, 전멸까지 빠지면서 지금 타워치가 굉장히 낮은 거 확인하셨었죠. 그래서 뭐 일종의 MIG 코치님식 그 몸 이니시에이팅을 했었으나 아, 네. 또 배운 게 네, 그렇죠. 순간적인 그 오더 미스라기보다는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한 1초 정도 늦게 움직인 그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 모미니에이팅은 네. 그분만 하시는 걸로. 여기서는 이제 그게 나왔어요. 이즈리얼이 굉장히 잘 컸어요. 지금 보시면은 템이 네. 굉장히 잘 컸고 요시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거냐 아니면 좀 애매하다 아쉽다 이걸 가지고 이제 경기 보셨던 그 시청자분들께서 또 게시판에서 막 피드백을 남겨주셨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즈리얼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은 장면 한 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장판공들이 잘 들어갔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GOL이 전체적으로 다 패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런 장면이 나왔냐? 한타를 다시 보면요. 좀 슬로우로 걸어서 볼게요. 포킹도 사실은 들어갔고 쓰레쉬가 약간 무리해서 끌어든 감이 있었고 여기 궁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크레센도로 한번 카운터 쳐놓고 세주안이 얼려놓으면 사실 괜찮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즈리얼이 딜 욕심을 약간 내다가 캐넬한테 너무 많이 맞았었습니다. 네, 스탄 한번 걸렸고요. 여기서 사실은 라이즈가 앞에서 이쪽에 싹 그 딜 넣어주고 이즈리얼은 뒤에서 신비하나 설만 뿅뿅뿅뿅 쏘게 되면 이거 다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즈 체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리신한테 바로 물려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모란검으로 순간 그 버틴 거는 잘한 거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라이즈가 혼자 남아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도 그렇죠. 그 와중에 잘해준 거는 캐넨을 체력 없는 캐넨을 마무리하고 죽을 생각을 이 선인 선수가 했었다는 거겠고요. 결과적으로 이즈리얼이 포지션이 약간 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아쉬웠다. 네. 방금 장면은 그랬어요. 요시 선수가 뭐 경기 내내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렇게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간 뒤에 네. 라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론을 갔죠. 그렇죠. 그렇죠.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방금 그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라인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할 게 없습니다. 이건 사실. 이게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네. 바론 트를 한 거죠. 이게 아까 그트페 시체고요. 네. 지금 이제 라이즈 시체랑 이즈리얼 시체 당연히 있겠죠. 네. 굉장히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그 바로 취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다가 끊기게 되고요. 네. 조냐시 에이팅이라고 불리는 플레이도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한번 진영이 뭉개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끊길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좀 또 변수였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미스포춘의 포지션을 네네. 보시게 되면은 캐넨이 앞에서 장판 딜 넣으면서 스턴을 쫙 넣어주면서 미포가 풀 딜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는 GOL이 이번 경기 우리가 쉽게 끝내겠구나라고 했던 상황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 장면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이게 GOL이 질 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질 수 있는 한타가 아니었거든요. 체력 없었던 쓰레쉬가 먼저 끊겼습니다. 여기서 텔레포트를 타고 라이즈가 와서요. 죽었죠? 네. 그리고 쫓아갑니다. 캐넨을 쫓아가는 상황에서 세주안이가 먼저 미스포춘을 마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스포츠 쪽을 먼저 노렸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CC를 쏟아 부었어요. 네네. 그리고 좁은 길목에서 이제 프라임 선수의 리신을 향해서 다들 달려가고 있는데 케넨이 전멸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여기다 궁을 예술로 써주고요. 미포는 여기서 프리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직스가 뛰어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하게 되고 이지를 또 약간 딜 욕심을 내다가 케넨 장판공으로 마지막에 들어갔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방금 장면에서 확인된 게 CC의 연계가 굉장히 그 GOL이 좋은 조합이기는 맞지만 장판궁 이후 카직스가 쓸어담을 수 있는 구도만 만들면 분명히 MIG 조합도 한타를 할 만한 조합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과 이거는 많이 유리한 상황에서 끝내기를 실패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욕심을 부렸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사형 선고가 어떤 의미를 갖냐? 거의 궁극급이에요. 사형 선고 이니시에이팅 아니면 사실 이니시에이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빈 타이밍에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끌어내는 모습. 그것도 깨알같이 케넨의 번개주차 빠진 상태에서 궁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 못 갔죠. 리신이 날아서 세전이 열심히 때려쓰고 발차기를 앞쪽으로 굉장히 잘 밀어줬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버티는 모습이죠. 세주환이가 살아났다는 것도 참 네. 굉장하죠. 이런 게 사실 이지렬이 이 파랑이즈가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 거리를 못 접해서 방금 전 장면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리신의 발차기 한 방입니다. 먼저 네, 쓰레쉬 허무하게 끊겼고요. 네. 장판 쭉쭉쭉 긁긴 했지만 굉장히 손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케넨이 궁가라는 상황에서 리신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요 발차기를 위로 차면서 세 명을 차올랐습니다. 네. 하나를 잡으면서 그 결과 안쪽에서 라이즈가 좀 허무하게 케넨과 미스포츠 이렇게 맞는 구도가 돼가지고 더 여기서 게임이 끝날 수 있는 거를 막아낸 경기가 돼버렸죠. 이즈리얼은 정말 이럴 때만큼은 최고죠. 자 그리고 이제 워낙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의 바론 오더를 한 방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영락실을 하면서 이들을 보자라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먼저 세전이 끌어왔고요. 네, 쓰레쉬는 너무 험하게 놓고 이 경기 이 그 교전이 아까 완전히 그 극명하게 대비되는 교전이에요. 이지렬이 딱 그 케넨 궁 밖에서 신변화선을 넘어서 딜을 계속 넣어주니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씩 죽게 되거든요. MIG는 이런 교전이 심지어 세주궁도 네. 안 들어갔죠. 그렇죠? 네. 아무도 안 맞았는데 지금 이지렬이 안전거리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바뀌었죠. 그리고 또 이제 라이즈가 굉장히 말 그대로 요즘 대장군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렇죠.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하여튼 이 선수들이 모두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사실 전 경기를 중계했지만 이 경기가 제일 박빙이고 볼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한타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보면은 아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또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네. 그런 것까지 또 계산하면서 하기에는 아, 저희 아니 저도 못 그러고 저희는 뭐 다 관계 못하죠 그렇게 저요? 본인 할 수 있으면 저는 못하는데 저 한 두 살만 어려지면 될 것 같은데 나이를 좀 돌릴 수는 없을까요? 네. 지금 그 나이에 나이 탓하시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GOL 대 MIG 경기를 아직 못 찾아보신 분 있다면 다시 찾아보시면 포인트를 그쪽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개개 CC가 굉장히 좋은 챔프들로 구성이 되었을 때 네. 상대의 CC가 없다면 CC를 넣고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쓱쓱쓱 빠지는 움직임을 통해서 전체의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적을 낚을 수 있다는 플레이와 특패 같은 경우 아군이 분리해서 상대가 블루 카운터 같은 데 힘을 실거나 탑을 갔을 경우에는 아예 거기를 과감하게 버리고 본라인에 힘을 실을 경우에는 경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초반에 드래곤은 바론보다 더 세다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그렇죠. 네. 아까 그 첫 드래곤 싸움이 거의 진퇴양난이었던 게 네. 위에서는 트페가 내려오고요. 그렇죠. 뒤에서는 라이즈가 태포를 타고 있고 이쪽에서는 네. 네. 케넨이 아니죠. 이즈소나. 이즈소나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드래곤이 네. 버티고 있었죠. 제일 센 거는 드래곤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한타는 이즈리얼이 굉장히 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이득을 더 많이 못 보거나 지는 한타 같은 경우에는 이즈리얼이 좀 그 특히나 파랑이즈 최대 약점, 뭐 모든 원딜러의 약점이지만은 네. AP딜에 굉장히 약해요. AP딜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넨의 장판공에 한번 그 들어간 순간부터 이지를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점과 그것만 피했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딜러 오면서 쉽게 한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요새 뭐 파랑이즈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방금 경기 다시 보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조합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한타를 하긴 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네. 서로 한타를 가져가고 놓치고 하면서 결과 적으로 이제 박빙의 그렇죠. 경기를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챔스 가나요라는 이야기가 났었죠. 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를 먼저 살펴보셨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GOL과 MIG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여기서 픽밴 화면부터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이거 픽밴 보고 퀴즈 내볼까요? MIG가 어떤 운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뻔한 퀴즈죠? 네. 5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퀴즈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맞추는 건가요? 방송 잘해. 그럼 제가 맞출까요? 제가 방송 잘해. 잘 빠져나가. 그니까. 네. 푸시메타죠? 나우스를 이용한 푸시메타?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이번에... 헤이틀린도 있고. 네. 푸시존 제드도 있고, 굉장히 뻔한 메타죠? 그렇죠. 나섰어요. 영혼을 묶기 먼저 선말을 하면서 그런 식의 운영을 생각했습니다. 블루사이드가 MIG고요. 네. 앨리스, 이블린, 제이스를 배낸 모습, 그리고 퍼플사이드가 GOL, 네. 자르반, 탈론, 케이틀린을 배낸 모습입니다. 지금 조합을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이제 MIG의 조합이 뭘 할 거다라는 거는 딱 나오잖아요. 답이. 네. 근데 GOL의 조합을 봤을 때 그걸 맞기에 쉽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원딜 라인 자체도 이제 트위치 스래시 쪽이고, 캐넨, 자크, 오리아나 중에서 우리가 어떤 챔프 개개로 라인을 클리어를 확실하게 하면서 푸시 메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미리 상대의 어떤 움직임을 콜을 하는 그런 운영, 그러니까 주도권 자체를 가져오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운영을 시작을 하고 들어가냐 아냐고 적에게 끌려가냐에 따라서 경기 항상 완전히 180도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초반부터 사실 좀 그 복잡한 경기였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중반적으로 넘어왔는데 이 아까 냈던 정답의 결과가 여기 지금 딱 나와있죠. 경기 14분인데 뭐 골드 차이도 그렇고 굉장히